예, 이번 시간에는 유닉스 시스템 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와 관련된 여러 용어와 그리고 런레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팅 관련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 관련 용어에 이제 런레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런레벨은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숫자나 문자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레벨 번호는 뒤에 나오겠지만 숫자 1, 2, 3, 4 또는 뭐 문자로는 S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런레벨을 이용하게 되면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요시에 유닉스의 부팅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런레벨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해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단 서버인 경우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런레벨의 숫자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유지보수 차원에서 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상의 편의 목적으로 이러한 런레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에 대한 부팅을 변경을 통해서 그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여러 런레벨의 그 설정된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하나씩 좀 보면. 일단 이 런 레벨은 또 이닛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etc 밑에 보면 이닛 탭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파일은 이제 이닛 프로세스, 즉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가 이닛 프로세스죠. 그 시스템 그 초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인 이닛 프로세스 요것이 바로 etc init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스크립트로 프로세스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it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init 프로세스는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런 레벨에 따라서 디렉터리에 나열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서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init 파일에 정의된 런 레벨에 따라서 etc의 rcx.d라고 하는 x는 이제 런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디렉터리에 나열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구성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레벨의 각각의 운영 상태를 보면, 우선, 런 레벨은 0번부터 이렇게 6번까지 7개 번호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는 S라고 하는 문자로 하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요. 우선 런 레벨이 0인 경우에는 피롬 모드라고 그랬죠. 예, 피롬 모드는 그러니까 처음에 부팅이 될때 바이오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드웨어 등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피롬 모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인 레벨이 런 레벨이죠. 런 레벨이 1번인 경우에는 부팅 직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싱글 유저 모드 또는 로컬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죄송합니다. 요거 좀 수정을 할게요. 로컬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된 상태입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얘는 싱글 유저, S도 싱글 유저 모드이긴 한데요. 얘는 마운트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마운트 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1번, 런 레벨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된 상태입니다. 마운트 된 상태. 즉 다시 얘기해서 로컬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시스템에 있는 기본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마운트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인데 2번, 3번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고요. 멀티 유저 모드,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멀티 유저 모드. 그러니까 유닉스의 기본 런 레벨이 바로 여기 이제 3번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4번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레벨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이 있는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에서는 요게 이제 시스템 파원 모드, 그러니까 종료 상태가 됩니다. 5번은 종료 상태가 되고, 리눅스에서는 이게 5번이 정상 상태인데 멀티 유저 모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X 윈도우 환경으로 실행이 됐을 때 멀티 유저 모드 상태가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얘가 종료 상태이고요. 리눅스에서는 얘는 5번은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시스템 파워 원 모드 종료, X 윈도우 환경으로 실행된 멀티 유저 실행 모드가 5번이 되겠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있습니다. 6번은 재부팅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을 리부팅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 상에서 예를 들면 init 5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종료가 돼버려요. 그렇죠? 또는 이게 셧다운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죠. 셧다운 명령을 이용해서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하죠? 셧다운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g0 마이너스 io 이 명령을 내리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때 시스템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서 유닉스 같은 경우에 시스템 5 계열이 있고요. 자, 시스템 5 계열이 있고 BSD 계열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시스템 5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y라고 하는 옵션, 지금 g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 i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 마이너스 y라는 옵션은 자, 시스템 5 계열에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y는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자동으로 모두 다 yes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셧다운을 내리는데 어떤 그 질문을 할 거예요. 명령을 내리다 보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무조건 yes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G 같은 경우에는 G 옵션은 대기 시간을 명시를 해줍니다. 대기 시간. 그래서 대기 시간이 초 단위로 명시가 돼. 초 단위. 초 단위로 명시를 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 값이 60초입니다. 기본 값이 60초. 그러면 그냥 했을 경우는 60초로 기다렸다가 종료한다는 뜻이죠. 60초 대기하고 있다. 근데 0으로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즉시 종료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가 있어요. i가 있는데 이거는 런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0번과 그 다음에 1번과 3번 그리고 5번, 6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0번이나 1번이나 5번이나 6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싱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싱글 유저 모드는 이제 주로 유지보수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유지보수할 때. 그래서 만약에 init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면 init 6가 아니라 s 뭐 이런 식으로 소문자나 s나 소문자 s나 또는 대문자 s나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 유지보수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넘어갈 수 있는 그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운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i가 바로 뭘 의미하냐? 런 레벨을 init 런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경할 레벨, 뭘 어떤 레벨로 변경하겠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셧다운을 하는데 5번을 하게 되면은 5번이 뭐라고 그러세요? 종료 상태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죠? 예, IO는 예, 종료 상태로. 그 디폴트 값은 뭐예요? I의 디폴트 값은 S입니다. 싱글 유저 모드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옵션 중에 메시지 옵션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또 사용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메시지는 그냥 옆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 뭐 서버를 뭐 종료시키겠습니다. 서버 다운, 뭐 시스템 다운, 서버 리부팅 뭐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뭐 i5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즉시 종료가 되는 거죠. 시스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이용하 요거나 또는 셧다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0 마이너스 시스템 5 계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셧다운 명령 중에 뭐 이닛을 뭐 0, 6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죠? 6은 리부팅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셧다운에 마이너스 y 무조건 예스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를 하는데 대기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20초 대기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종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재부팅을 하는 거니까 i 값을 6을 딱 줍니다. 그럼 6은 뭐예요? 재부팅이죠. 재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 접속된 사용자들에게 리부팅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뭐 서버 리부트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접속된 사용자들에게 요 메시지를 모두 보내주고 20초 후에 예,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20초 후에 그리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파일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BSD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H. 자, BSD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마이너스 H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그리고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F.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근데 H 같은 경우는 홀트란 뜻이에요. 홀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 부트의 PROM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HALT, PROM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팅 상태로 되는 거죠. 다시 예, 부팅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부트 로드 상태라고 하는데 부트 PROM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부트 PROM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점검을 하고 또는 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그런 어떤 플래시 롬이라고 그러죠. 플래시 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롬에 저장돼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그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 그 시모스 아시죠? 시모스. 자, 시모스와 비슷한 형태가 바로 요 P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할 수가 있는 그런 P롬 상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요 R은 뭘까? R은 이건 재부팅, 리부트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는 요거는 그 사용자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짜로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K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짜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빨리 실제는 종료하지 않겠지만 빨리 처리하라. 사용자에게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가짜로 종료하겠다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다 종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때 사용을 합니다. K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는 요거는 패스트입니다. 패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리부트. 자, 이건 빠른 재부팅을 의미하죠. 빠른 재시작.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할 때 BSD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셧다운,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리부팅을 하겠다.
플러스 10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할까요? 10, 얘는 요 단위가 분입니다. 10을 주게 되면 10분 후에 네, 접속했던 그런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고 리부팅을 하겠다, 종료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지금 종료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설정하지 않고 뭐 now 이런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BSD 계열과 같은 이러한 명령으로 예,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레벨, 시스템의 런 레벨, 예,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S와 유닉스 같은 경우는 5번, 3번, 1번, 0번. 유닉스 상태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리부팅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와 같이 init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init 6을 이용해서 바로 리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편리하게 요 숫자를 가지고, 런 레벨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이제 init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init 상태를 이제 런 레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nit의 state, 그래서 그 init의 state, init 명령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 런 레벨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런 레벨이 멀티 유저 모드인 3번인 경우에 3번에서 만일에 싱글 유저 모드로 이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init 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런 레벨의 단계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상태는 런 레벨을 옮겨 다니면서 각 레벨마다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init 명령어 다음에 런 레벨을 쓰면 해당 런 레벨로 이동하고 유닉스 시스템의 부팅 과정도 역시 이런 레벨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드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init s를 이용하시면 돼요. 싱글 유저 모드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싱글 유지보수를 한다는 의미는 일반 사용자가 아무나 이렇게 싱글 유저 모드로 전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루트 사용자가 최고 관리자가 일단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모드로 이동을 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뭐 루트 그룹이라고 한다면 뭐 관리자 그룹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트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을 해야지만 요 시스템 유지보수하기 위한 이 싱글 유저 모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 싱글 유저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이 그 루트에 암호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그 시스템의 이제 시작이 될 때는 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에 이제 바이오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닉스의 시스템 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바이오스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유닉스 시스템 시작. 바이오스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부트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게 되죠. 부트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과정이 뭐죠? 예, 그 다음 과정은 커널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 init process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죠. 부트 프로그래밍 과정, 그 다음에 커널 과정, 그리고 init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 전원을 켜게 되면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앞서 피로 모드 설명을 드렸었죠. 뭐 CPU 시스템 자원들,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바로 이 바이오스 과정이고요. 부트 프로그램 과정은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에서 이 커널을 읽어드리는 거죠. 커널을 읽어서 메모리상에 로드를 시킵니다. 메모리 로드 시켜서 어떤 시스템 제어권을 커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커널을 드리는 그런 과정. 부트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서 커널을 읽어들여서 메모리에 로드 시키는 과정. 그래서 커널이 이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넘겨주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널이 시스템 제어권을 받으면 실제로 이제 커널에 해당되는 그 실제 운영체제가 구동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커널은 일단은 그 하드웨어 점검을 일단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을 초기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초기화 작업을 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 모드를 이용을 해서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상으로 일부 옮기지 못했던 그 커널들을 옮기는 과정도 요 커널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닛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 이닛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이닛 프로세스는 이제 커널에 의해서 생성되는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요 이닛 프로세스 말고도 기본적으로 스와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페이지 데몬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페이지 데몬. 그래서 일단 요 스와퍼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닛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첫 번째 커널에 의해서 생성되는 첫 번째 프로세스고요. 커널의 실행이 돼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기능을 제어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얘가 이제 이닛 프로세스를 하나를 만듭니다. 이때 PID가 1번인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닛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요. 이 프로세스는 모든 그 시스템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팅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해당 이닛 프로세스가 초기화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SDGL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모드를 제공합니다. 싱글 유저 모드. BSDGL은 싱글 유저 모드와 그 다음에 멀티 유저 모드. 자, 이렇게 딱두 가지 모드만을 지원을 해주는데 요 시스템 5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5 계열. 자, 얘는 런 레벨이 0번부터 6번까지. 그렇죠? 그리고 S까지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운영 상태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시스템 5에서는 런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런 레벨. 자, 이런 레벨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요거는 etc 밑에 init 탭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레벨은. 자, 그래서 시스템 5에 있는 단계가 바로 6개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팅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요 유닉스 시스템의 부팅 과정을 런 레벨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런 레벨을 통해서 부팅 과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료가 되는 게 init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 유저 모드에서 만일에 프롬 모드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init 0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원을 키면은 프롬 모드가 되는 거예요. 부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다음에 S 모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S 모드로 가게 되면 싱글 유저 모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유저 모드에서 3번 모드로 가게 되면 멀티 유저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닛 6번은 재부팅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부팅 되는 상태.
5번은 완전히 전원이 꺼지는 종료되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런 레벨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레벨은 바로 시스템 5 계열. 시스템 5 계열의 이제 대표적인 게 솔라리스 또는 HP 계열 이런 서버들이 시스템 5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UX 시스템에 대한 부팅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시작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니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부분, 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니 프로세스 과정을 좀 보면 여기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도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스템 종료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인 유닉스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변경, 기타 관리 작업 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고요. 셧다운 명령이나 홀트 또는 파워 명령을 통해서 종료가 가능합니다. 또는 컨트롤 알트 델리트를 입력해서 시스템 종료 후에 재시작이 가능하기도 하죠. 유닉스 시스템의 종료 시 주의사항입니다. 접속 중인 사용자에게 시스템 종료를 공지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셧다운을 할때 메시지를 날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운영 중인 서버를 안전하게 종료를 해야 되겠죠. 예, 일단 운영 중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종료를 해야 되고, 하드디스크를 갱신하여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결성을 유지할 때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 동기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셧다운 명령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요거 좀 하드디스크 동기화가 뒷부분에 나오네요. 자, 요거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요 표를 보면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셧다운의 주요 옵션인데, 요거는 리눅스 계열입니다. 리눅스 계열은 이제 BSD 계열과 거의 유사합니다. BSD 계열. 그래서 PS 계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명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셧다운 명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종료할 때 사용하는 거죠. 시스템의 런 레벨을 변경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셧다운 주요 옵션 중에 시스템 5 계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동기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의 입출력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퍼를 사용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트워크상에서도 버퍼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에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반영되지 않아서 파일 시스템에 무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무결성과 관련해서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비정상으로 종료되었을 때는 하드디스크에 반영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버퍼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무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드디스크 동기화는 시스템을 종료하는 중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동기화 작업입니다. 이런 무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 종료 시에는 싱크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버퍼에 있는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버퍼에 남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하드디스크로 옮겨서 정리를 해 놓고 종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사용자 관리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시스템 관리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관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유저 애드 또는 add user, 예. 그리고 user mode, 그 다음에 user del, 예. 사용자 변경,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죠. 이런 사용자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파일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 기억나시죠? 패스워드 파일과 이 사용자 계정 정보가 들어있죠. 그리고 비밀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어디에 저장됐나요? etc의 섀도우 파일 있죠. 예, 이 섀도우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파일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 파일에도 역시 그룹 정보가 추가될 수가 있죠. 그룹 파일은 어디 있나요? 예, etc에 그룹 파일이 있죠. 예, 여기에 그룹 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홈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유저 애드 명령을 이용해서요. 이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고 사용자 로그인 시에 필요한 몇 가지 그런 시작 파일들을 홈 디렉토리에 생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저 애드. 그래서 유저 애드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저 애드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유저 애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옵션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계정명이죠. 계정명. 그렇죠? 그럼 이런 유저를 추가할 때는 누가 해야 되죠? 예, 루트 사용자만 할수 있죠.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슈퍼 유저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에 대해 패스워드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암호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예, 패스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계정 삭제할 때는 유저델을 이용하는데 이때 뭐 앞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테스트라고 하는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유저델 테스트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유저 애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정을 생성하면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까지 같이 생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일에 이 계정하고 홈 디렉토리를 같이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마이너스 R 옵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을 추가할 때는 여기 그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룹 추가할 때는 그룹 애드 또는 그룹 델 이런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룹 애드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그룹의 계정 그룹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룹 명을 적어주시고 어떤 그룹의 예를 들면 그룹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의 그룹 아이디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아이디를 적어주는데 이때 옵션이 마이너스 G입니다. 마이너스 G 그리고 그룹 아이디를 뭐 예를 들면 520번 그룹 아이디 지정하겠다 그러면 520번 지정해주고 이 그룹을 뭐 테스트라고 한다라면 아이디가 520번인 그런 테스트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룹 델은 네, 말 그대로 그룹을 지우는 거라서 그룹 명을 적어주고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리는 이런 명령을 이용한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